에세이 혜성 강타 지훈 씨가 시트콤의 카메오로 출연을 하면서 한국판 F4로 변신을 했습니다. F4하면 만화가 원작이고 국내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던 대만 드라마 꽃보다 남자의 주인공들인데요. 말 그대로 F4는 꽃미남의 재력까지 갖춘 매력적인 인물들이죠. 자, 뉴 논스톱 버전의 꽃보다 남자도 예외는 아닙니다. 가요계의 꽃미남 3인방 S, 그리고 퍼펙트맨 신화의 앤디가 그 주인공입니다. 앤디 씨의 캐릭터가 굉장히 모범생, 공부만 이렇게 하는 그런 모범생인데 청년 시럽이 40만 명이 입학하는 이때 미래에 대한 첫잔 준비 없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? 그런 모범생인데 예전에 과거가 있었던 거죠. 화려한 과거의 친구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앤디 씨한테 다시 돌아와라. 다시 돌아와라. 옛날의 앤디로 다시 돌아와라. 지금 너 없는 F4는 존재할 수가 없다. 그래서 예전에 앤디 씨가 F4였던 거예요. 라이디화! 오케이, 좋다. 지윤 씨 안에 난방이 너무 멋지세요. 잠시만요. 펼쳐주세요. 꽃보다 난방이에요. 아, 꽃보다 난방! 어, 이거는 예, 거의 나가치로 가는 거예요. 극중 법학도로 공부만 할 줄 알았던 앤디. 과거를 알고 보니 화려한 F4의 멤버였는데요. 아, 웃지 마! 앤디야, 싹 벗고 싹 돌아봐봐. 벗고 싹 돌아봐. 큐! 오케이, 됐어. 한편 F4의 멤버였다가 공부벌레가 돼버린 앤디가 다시 F4로 컴백한 기미를 안 보이자 우리의 S, 새로운 멤버를 영입하는데요. 본인의 의사는 무시된 채 강제로 F4 멤버가 된 봉태규 씨입니다. 그래서 그런지 그다지 상태가 좋아 보이지는 않죠? 야, 봉아! 맛있다 먹을래? 그래! 저 누구야? 어, 그게? 누구세요? 어, 나 모르는 사람이야. 그래? 뭘 저런 자식이 다 있어.